나가는 분인데. 셀코스 TV. Hello. You are speaking. 안녕. How are you?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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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more talk. Hey, more talk. Why? You're superstar. What is this? Gabia? No. Seiko's TV. Seiko's TV. Hi, Seiko fans. Thank you. Your team. Seiko's. Your team. Team A. We team name. We team name. LG Seiko's. 이건 부상, 부상. 신상 말고 부상. 신상 말고 부상. 부상해. 작년에는 이제 강현이랑 둘이 따로 이제 출발했는데 이번 좀 새롭네요. 하도 많이 다녀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우리 셋 다 똑같잖아, 너? 네.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1차로 이렇게 해외 가는 건 처음이라서 국내 선수끼리는 전 1년에 지겨워요 이제. 힘들어. 얘네들처럼 뭐 설레인다, 뭐 예를 들어서 기대가 된다 이런 건 이제 1도 없지. 연락하는 거 좀 설레진 않아요. 이 더위를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 어떻게 지금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출국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 다 죽일 겁니다. 우리 또 팬들 또 분량 뽑아내기 시작한다. 필리핀. 지가 따보겠다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아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 가식적이다. 진짜 식상하다. 저희 또 이제 새로운 팀원 형들과 이제 새로운 전지훈련을 간다는 의미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오겠습니다. 다른 게 보이죠, 뭐.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안녕하세요. 매번 전지훈련 갈 때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김해공항으로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니 필리핀만 안 가봤어요. 많은 아시아 창원 팬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조만간 창원 팬분들께 인사드리러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패션은 거의 패션은 하와이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형 거의 가방을 하와이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가방을 봐요. Expensive.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형이 놀러 가는 거지. 리얼 프로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차 오자마자 경민이 형이 진짜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좋아 좀 더 해줘. 반응이요? 네 다 맞죠? 반응 좋던데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해서요? 네. 빅 마니 맞죠? 지금 10살 어리다고 해. 빅 브라더 빅 브라더 This is Korean style. 빅 브라더 Yes sir. 오케이. 괜찮아. 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애들이 착해가지고 박정현 빼고 애들 다 착한 것 같아. 너 칭찬하고 있어서 칭찬. 소감이요? 그냥 이제 새로운 이적생들 많잖아요. 인덕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좀? 아까 잘 때 찍어가지고. 인덕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왜 필터 사진으로 찍었어요 또? 이렇게 찍으니까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 경민 형도 필터 없이 사진 안 찍어요. 맞아. 세이커스 TV 여러분들 저한테 사진 요청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웬만하면 어플을 깔아서 최소한 선수 보호 차원에 제가 오늘 다 커피 사줬어야 돼. 보호자님. 제가 실은 오늘 어제 근육통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운동을 쉬었거든요. 근데 또 애들이 또 힘들게 운동해가지고 애들한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기다리 비행기 타러 오기 전에 기다리라고 해서 살짝 부상으로 인한 준석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자주 아파가지고 괜찮았어요. 저는 좋죠. 저는 형들에 비하면 젊기도 하고 형들이 지금 이 나이에는 잠만 자면 이제 회복 다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진짜 잠만 자면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 좋습니다. 지금 준석이 올해 몸이 왜 좋은지 아세요? 준석이 지금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인데 3kg가 쪘어요. 아 쪘어요 진짜. 근데 저도 원래 먹는 거에 재미를 못 느꼈는데 이제 경민이 형이 오면서 굉장히 야식도 많이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진짜 먹는 거에 재미가 들어가지고 경민이 형이 형한테 같이 예. 준석이만 챙겨가지고 준석이만 지금 잘 찌고 있어요. 좀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 거에서 봐도 돼요. 지금 하자. 똑같으시네요. 지금 6개월도 안 된 따끈따끈한 10년 끝났어요. 아니 따끈따끈한 형 더블 하면 경기 있대요. 가격은 상관없어. 아 애플워치 사줄게. 아 애플워치 있긴 한데 옛날 버전이라. 애플워치 새거 새거 사줄게. 오케이. 내가 이번 시즌이야. 때문이라도 할 거예요. 먹어내. 아, 더블. 공격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공격적 카드로. 시계를 사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겠다. 슬리바 씨버시로.
틈새고 있던 거. 심리 마시고 씹어야지. 기다리고 계속 씹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형들이 워낙 쉬워가지고 주면 다 넣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은 44mm 45mm. 나이스. 몇십 개인데요? 놀러가나? 놀러가? 아 팬들이 준 거야 이거. 팬들한테 이거. 아, 나도 있어. 나도 팬. 팬들한테 이런다 그러면. 나도 팬분들이 준 거 이거. 그리고 쿠바오. 아, 이게 정현이 형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바나나는 좀 이게 이거 가지고 좀 갈변됐어요. 아 저 이거 가지고. I'm happy. I'll be back in the Philippines. And see my family and see some friends. I'm very excited to play to our tune-up games and hopefully we'll learn from it and improve as a team as we play against college team in the Philippines. So far I've been working out in the facility and I think I'm getting better each day thanks to our trainers and coaching staff who are helping me to get in shape. And also for KK, my guy. KK, 넣어야 돼, KK. KK 무슨 뜻이에요? 아니, the best. Philippines. 이게 언제지? 대학교 때인가? 급하게 찍은 것 같은데? 어때? 머리가 짧아서 그래요. 머리 짧으면 다 망해가지고 짧게 자르지 말라 그래. 편하게 나가면 짧게 자르고. 아 강현이가 그 자기 릴스 하나 찍는다고 춤추는 걸로 시켜주나. 그때 똑같은 그 기상형 알죠. 하나 얘기할게. 뭔데요? 강현이가 어제였어. 릴스를 저한테 그 선배 마라톤 사주세요 그거를 맨날 강현이 형 혼자 단독 리스 왜 저만 해오는데? 아니요 누가 그래요? 저 기상형이요? 아 아니요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기상형이랑 같이 하면 전 하죠. 준석이 형이랑 기상형이랑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저 오케이. 막내가 해야죠. 얘 리스 한다니까 왜 자르셨어요? 저 아 저 말고 아 저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강현 하지 마죠. 무슨 저는 졸업 시켜줘야 돼. 엄청 많이 했어. 50만 원 했어. 해수로 안 하고 달러로 해가지고. 아, 진수가 달러로 하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와 아무도 안 믿냐. 몰랐어. 아,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해줬거든요. 아주 의심의 눈빛이 가득가득 해가지고 호텔 리셉션 가서 바꿔도 더 많이 줘. 여기 그래 현진 있으니까. 아 예 tour guide. Good tour guide. Favorite food? Sisig. Pork sisig. Sisig? Sisig. Go back to Japan. 필리핀 잘 다녀올 테니까 세바라기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서도 형들이랑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경기를 통해서 저희도 업그레이드 돼서 또 부상 없이 돌아올 테니까 또 한국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